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진을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발팀장들을 밖으로 내놨답니다. 오늘은 보약을 주려고요. 무슨 보약이냐고요? 햇빛을 보여줘야 우리 그 개발팀장들이 꽃도 많이 많이 피고 아주 탄탄해지고 아주 정말 튼실해서 꽃멍오리가 많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보약이죠, 햇빛이.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가을 햇빛을 많이 많이 보여줘 보세요. 그래가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정말 꽃도 많이 많이 꽃멍오리가 많이 생겨서 꽃도 많이 핀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장들을 지금 햇빛을 보려고 바깥으로 지금 내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새파랗고 아주 탱탱해지면서 건강해지고 있어요. 머지않아 꽃멍오리가 나오고 또 꽃이 피겠죠. 그래서 지금 정말 보약보다 더 좋은 보약이 햇빛이랍니다. 가을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꽃멍오리가 많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선장들을 가을 햇빛을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자, 저 안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저쪽으로 가면 또 있어요. 자,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우리 가재발 선장들이 지금 햇빛을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많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는 흰 꽃이고 이쪽에는 빨간 거고 이쪽에도 빨강색.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종 개발선장입니다. 우리 원종 개발선장인데 아주 튼실하고 지금 목대가 아주 단단합니다. 이거는 햇빛도 많이 보여주고 또 아주 그 옆에 엿가지를 많이 많이 따줬더니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원종 개발선장인데 위에를 봐볼게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잎도 넓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는 외대로 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엿가지를 많이 많이 따줬더니 이렇게 지금 아주 많이 튼실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옆으로 퍼지면서 클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속에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살짝 퍼지게 해놨어요. 그리고 잎들을 많이 많이 따줬기 때문에 지금 잎은 많이 없습니다. 이쪽에도 원종 개발 선장이고 이쪽에는 가재발 선장들인데 가재발 선장들도 먼저 한번 보여드렸는데 밑에서 새순이 나오는 걸 아주 많이 많이 따줬어요. 계속 따주고 있어요. 새순이 지금 많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이쪽에도 보니까 빨갛게 지금 나와 있네, 여기. 빨갛게 좀 나와 있어. 그럼 조금만 나와도 난 계속 따주고 있답니다. 밑에 새순은. 그래야 이 목대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위에도 튼실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계속 따주고 있어요. 그거 지금 이제 얘들이 잎을 봐보세요. 잎이 아주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좀 통통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꽃멍오리가 나올 것 같아요, 얘들은. 그래서 지금 이잎 끝을 보시면은 아주 튼튼하고 탱탱해졌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꽃멍오리가 나오고 꽃이 생기겠죠. 이게 지금 약간 붉으스름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꽃멍오리인지 잎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지금 꽃멍오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꽃멍오리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거 탱탱해진 잎에서 이렇게 지금 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보시면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금 뿔긋뿔긋한데 속에 뭐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새잎인지 꽃멍오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잎 같으면 계속 따줘야 되고 꽃멍오리 같으면 나놓고 봐야 되는데 이제 계속 살펴봐가면서 얘들을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해옥 채널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을인데 가을 햇빛을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야 꽃멍오리와 꽃이 많이 볼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우리 선장들을 키우셔서 꽃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